지구는 밀수를 은폐하는 방어와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과실치사 살인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까? 인정합니다. 제가 애를 죽였습니다. 저 때문입니다. 한주 씨, 이 밀수 사건 단독 범행 맞습니까? 네, 저 혼자 했습니다.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. 재판장님, 증인 신청 요청합니다. 피고의 딸 김백원입니다.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분 맞아요. 하지만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밀수 같은 거 하실 분은 아니에요. 금괴 밀수 전에도 다른 밀수 했다고 하는데 그럴 일 절대로 없어요. 그 밀수로 1억이나 되는 돈이 생겼다면 저희 식구들 옷 하나 반찬거리 하나라도 사실 분이지 금괴 밀수 같은 거 하실 분 아니라고요.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딴 데서 난 돈이에요. 재판장님, 지금 증인 신문하는 중이지 증인에게 피고의 변호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. 인정합니다. 증인은 변호인의 질문에만 대답하세요. 증인은 증인의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밀수를 했다고 믿습니까? 저분을 빚 때문에 한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? 저 아줌마를 찾아온 빚쟁이들을 봤어요. 그 사람들은 아직도 금괴를 찾고 있었어요.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 돈을 대주고 밀수시킨 거예요. 저 아줌마 빚 갚으려고. 백원아. 저만 본 거 아니에요. 제 언니도 봤어요. 저 아줌마 뒤에서 그 사람들이 아빠 밀수시킨 거라고요.